당신의 취향을 책임집니다. 윤준호의 순이남.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취향에 대해 순위를 매겨 알려드릴 62기 아나운서 윤준호입니다. 추석도 지나고 시험기간도 다 지나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아 묻지 말라고요? 아 네, 제 점수도 묻지 말아주세요. 일단 끝났다는 해방감이 너무 커서 솔직히 결과가 어떨까 하는 걱정도 안 드네요. 시험도 끝나서인지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안 걸리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 10월 마지막 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윤준호의 순이남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가을이 와서 그런지 캠퍼스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늘을 보면 높고 푸르른 하늘이 있고 낙엽을 밟아보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숨을 쉬어보면 뭔가 깨끗할 것만 같은 공기의 향이 나고 요즘 정말 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등교할 때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진짜 수업 빼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꾹꾹 참고 수업 들으러 간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시험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학우 여러분들이 뽑으신 스트레스 해소법 탑3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3위는 밀린 잠 자기입니다. 맞아요. 밀린 잠 해결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저도 일주일 동안 시험 치면서 잠을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 일주일을 캠퍼스 귀신처럼 쓱 와서 시험 치고 다시 쓱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또 자고 이 생활을 반복했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한 14시간 정도 몰아서 잔 것 같아요. 와, 근데도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하루 잠 몰아자는 걸로는 안 되나 봐요. 역시 그냥 평소에 7, 8시간씩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잠자리에 드는 게 건강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험 진행 중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시험 끝난 분도 있으실 텐데 성적 잘 받으려고 뭐 밤새는 것도 좋지만 잠은 충분히 자야지 않을까요? 그래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시험 결과도 좋게 나올 거고 또 놀 때도 지치지 않고 신나게 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밀린 잠 해결하기가 3위였습니다. 그 다음 2위는 바로 게임하기인데요. 아, 게임. 정말 게임은 언제 해도 그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훌쩍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시험 기간 동안 참고 참다가 끝날 때 하는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물론 시험 기간에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지만 또 시험 끝나고 하는 게임도 묘미가 있죠. 참, 어떤 분이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시험 기간 때부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400시간을 하고 계시다고. 아이고, 밥은 드시고 하시는 건가요? 저도 게임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게임하는 거 물론 좋은 취미이지만 조절도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우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는 취미가 혹시 건강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바로 친구들과 밖에 나가 맛있는 거 먹으며 놀기였는데요. 아, 정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제일 시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홈플러스 가가지고 고기 사서 친구 방에서 스테이크 해먹었거든요. 고든 램지 영상 보고 진짜 먹고 싶었는데 만들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냥 굽기만 한 건데. 또 이것도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저는 이번 시험 끝나고 주말을 이용해서 친구와 세종시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사진도 찍고 밤에는 노래방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소리 지르다 왔더니 일주일간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신나셨겠네요. 참, 지금 밖에서 음향 봐주고 계시는 PD님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신나게 하얗게 불태우고 오셨다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지쳐 보여요. 기술 보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예, 여러분, 역시나 뭐든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또한번 명심하시고, 피디님도 힘내시고, 예, 여러분들도 주말은 아니어도 공강 시간을 활용하셔서 평소에 안 가봤던 식당, 카페, 뭐 이런데 다녀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 다녀도 기분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윤준호의 순이남과 함께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순이남에서 알려드린 시험 기간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그때마다 페이스북 게시글에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기뻐서 열심히 하고 또 사연도 주시면 또 읽어드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곡 소개하고 저는 방송 마무리할게요. B2B의 그리워하다.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너. Oh, oh.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거라 되뇌어봐도 내 하루의 끝엔 또 너로 남아. Oh, oh. 너 없이는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좀 허전해 난 여전히 여기 있나봐. 내 맘은 여전해. Hey. 아직 너를 원해. 1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그리워. 난 아직 기억해. Hey. 우리 처음 봤을 때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너. Oh, oh.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난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그리워하다. 이상으로 윤준호의 순이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류미리, 진행의 윤준호였습니다.